완전 그런 애 나왔어. 원래 그런 애 안 그런 그래. 사람 아니에요. 얼굴 색깔 차이나.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? 뭐? 언니가 어제 진짜 아팠어요. 아프지 말라고 해주세요. 지금 완전 괜찮은데요? 갑자기 눈물이 고이려고 그래. 남주가 어제 놀래가지고. 그래도 남주가 간호로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. 저희 총 동원해서 언니를 위해 저희 병원을 만들었어요. 거의 호텔방에. 안녕하세요. 언니 단소요. 얄미워. 얄미워. 얘가 얘 니가 뭔지. 너희가 웃는 날만 즐겁다고 하죠. 언니 수박 먹는 거 내가 끌어줄게요. 너 이상한 거 누르지. 하나만 줘, 여보. 하나 주면 애교 하나만. 예. 홀 표정 보셨죠? 노! 표정 보셨죠? 주세요. 주세요 해주세요. 알았어, 알았어, 언니. 아, 무서워. 아. 씨 없는 거 주세요. 씨 많잖아. 지금 욕하고 싶어서 그런거죠. 마지막 기회입니다. 네. 솔직히 난 맞고 싶지 않다. 하나 둘 셋. 솔직히 난 맞고 싶지 않다. 하나 둘 셋. 자, 두 명 빠지시고요. 됐습니다. 네 명, 네 명. 하나 둘 셋. 자, 두 명 빠지시고요. 됐습니다. 네 명, 네 명. 야, 야. 아, 네 명. 시간이 없어. 언니 찾으면서 전화 받아. 언니 일단 잘 안 들려. 언니 이거 잘 안 들려요. 그냥 꺼주세요. 자 빨리 세웁시다. 언니 일단 잘 안 들려. 언니 이거 잘 안 들려. 남주야. 남주가 전화기가 잘 안 들려서 나중에 도와주시면 돼요? 얘 거짓말 하고 있죠 지금. 언니 전화기가 안 들려서 나중에. 아 진짜. 에이 다 짜증나요. 진짜 이런 맞아 좀 많이 못하는데 그런 재미가 그 실력을 있어. 키워서 잘하면 또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단 말이죠. 열심히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. 너무 몸풀기만 했어 근데. 그치 나 너무 나도 손이 부자여가지고 손가락 푼 거야. 그러니까 아 그래요? 어. 언니 거의 뭐 총도 어디 있는지 모르던데요. 혹시 어디 필라테스 하다 오셨어요? 아 조용해. 여러분 말하지 말라고. 식스센스 이후 굉장한 반전. 어 댓글 하나 올렸어. 초롱 언니 바지 뭐예요? 지금 보고 계신 분 머리 군데기도 안 돼 있어요. 운동하다 오셨나 봐요. 진짜로요? 여기 쓸어도 되겠어요? 어 여기 그림자가 아, 롱리나님께서 이번에 또 작사가로 참여하셨는데 워너비라는 노래입니다. 워너비가 짝사랑에 빠진 여성의 경험담을 쓴 건데 예. 자신의 경험담인가요? 아니 이게 다들 짝사랑을 해봤잖아요. 며칠 전에 내가 신비한 동물사전 봤는데 진짜 재밌었어. 뭐? 신비한 동물사전 영어. 영화? 응 영화. 신비한 뭐라고? 동물사전. 아 진짜 얘 진짜 어머니. 아. 안 들려. 나우타가 해야 되는데 너무 야하잖아. 오늘 너무 이쁜 거 아니야? 얘네 둘이 화보 찍으러 왔어. 우리는 진짜 그냥 물놀이 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와서 화보 찍는데 이러고 모자 이렇게 있어요? 야 그거 모자 햇빛 안 가려지는 거고. 이제 가려져요. 임팩 모자. 나 서핑하러 온 애 같지. 언니 녹시보 스쿠버랑 했어요? 나는 보수적이라서 저런 거 아니고 그쵸? 이게 뭐 어때요? 언니 수영장을 당연히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. 너무 야해. 이것도 근데 자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는 거예요. 뭐야 우리 자신 있는 사람이야? 얘 이상해. 나 절로 가고 나 절로 갈래. 놀터 없어진 지 오래됐대요.
그렇게 저 학교 다닐 때 없어졌긴 했었어요. 아, 응, 진짜? 응. 아, 진짜? 학교가 돼 있어. 난 놀토 생긴 것도 굉장히 신기했는데 학교 다닐 때. 맞아. 어, 나 놀토 있었나? 나 학교 다닐 때? 아, 언니 국민학교 때 아니에요? 아니 수업 시간에 막 교련 같은 거 보는 거 아니야? 아니 어, 뭐야? 어르신들이 진행하는 늑방을 보고 계신 거 아니야? 아, 뭐야? 저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, 하영이 두 개 다 든 거 처음 봤어. 아, 맞아요. 다리 저도 영상 찍는다고 해서 든 거예요. 원래 제가 우리 막내가 이래요. 두 개 다 들고 있었는데. 아이, 언니! 하영이가. 언니가 얘가 더 심해, 얘 안 먹어. 그럼 심지어 먹어. 너무 귀엽다. 저 노력한다 진짜. 어떻게? 형은 저렇게 얼굴에 철판 같아서. 어, 안쓰러워, 안쓰러워. 웃는 게 약간 발라드야. 언니 뭐 발라드야? 언니 엑스핑크야. 연습할 때 뭐가 제일 힘들어? 하나하나 맞춰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. 아, 일곱 명이? 네, 일곱 명이 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. 누가 제일 사실 연습할 때 힘들진 않으세요? 언니! 가야 될 것 같아요. 막내들이 힘들진 않아요?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돼서 이제 하나의 또 일정 마냥 그냥 하고 있어요.